다른 게 아니라 나 어제 마지막에 게임했을 때 저격한테 죽었거든? 근데 그 저격이 핵인 것 같아. 같이 봐줬으면 좋겠어. 빠질게요. 너무 무서워서. 토미건이야. 감사합니다. 5만원 후원해줘. 나가. 같이. 와. 와, 개잘했어. 이거 미쳤다, 진짜. 여기서 죽은 것까지는 그냥, 아, 그냥 저격이구나. 왜냐면, 첫 번째 이유. 첫 번째 이유. 친구가 여기 내렸어. 보여? 친구가 캄포, 브라보에 내렸는데 혼자 왔어. 그래서, 아, 그냥 저격이구나 했어. 그냥 거기까지 했는데, 여기서 갑자기 나를 죽일 수 있는 각이 나왔는데, 안 죽이고 나서 채팅을 치는 거야, 나한테. 저이판 나가요. 저격인가 보네. 안 죽일게요. 살리세요. 안 죽일게요. 이렇게 내 트위치 채팅창에다가 채팅을 치는 거야. 거기서 기분이 확 나빠지는 거야. 자기가 저격해서 죽여놓고 살릴 기회를 준대. 살리래. 채팅창에다가. 가지고, 아, 뭐야, 저격이야? 이렇게 했더니 저격 아니래. 여기 키트 있어요, 뒤에. 감사합니다. 에이, 그렇게 빨리 온다고. 잡고 바로 와서 안 죽인다 그런다고. 광고도 안 보고.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어. 저격이네요. 일단, 아, 그냥 긴가민가 한 채로 그냥 계속 했거든? 근데 여기서는 그냥 저격이 아닐 수도 있겠다. 그래서 넘어갔어. 그러고 나서 여기서 일단 살렸어. 살리고 얘를 쫓아갔는데 여기서 또 다른 팀을 만나고. 여기까지는 그냥 지켜보기만 했어, 얘는. 이것 봐. 여기서 그냥 지켜보기만 했다. 어, 여기도 있다. 275, 275. 개핀데 못 잡았어. 그렇게 이렇게 해서 그냥 가더라고. 갔는데 여기서 우리가 보급 먹다가 한번 죽었거든? 이것 봐, 보급을 먹는 여기가 이상해. 보급이다. 뭐지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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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그랬으면 좋겠다. 어그잖아? 있다. 어, 어그다. 제가 먹을게요. 딴거 드세요. 네, 이거. 한약하여. 뭐야? 파구니? 파구파리? 얘 봐봐. 여기서. 여기서. 이거 봐. 우리 쪽으로 오지. 이거 봐. 안 보이는. 이러고 또 가. 아, 이러고 또 가. 우리 계속 괴롭혀. 이거 봐. 여기서. 봐봐, 우리 쪽으로, 근데 보이지도 않는데, 서서 그냥 쏘고 간다? 그러고 나서 나는 계속 내 화면을 보고 따라올 걸 알았어. 나도 저격을 많이 당하니까 따라올 걸 알아가지고 그냥 갔다? 계속 그냥 갔는데 이건 맵을 봐야 돼. 여기서 또 살렸어. 왜냐면 얘가 살릴 기회를 줬거든. 그리고 내가 이분한테 말해서 우리 그냥 빨리 가요. 어차피 있으면 쟤한테 죽을 것 같으니까 더 크게 돌아야겠다. 기다리고 있을 테니까. 계속 아마 가자. 어디선가 그 저격이. 응. 이때는 핵인지 몰랐지. 그냥 저격이라고만 생각했지. 근데 이거 봐. 여기서 얘는 우리만 보고 달려. 그러니까 아예 딴데 보지도 않고 나중에 막 총도 빼고 계속 달려오더라고. 원래 다른 데도 봐야 되잖아. 여기서 봐. 응, 얘 스피는 일단 확정인 것 같았어. 나 어제 이거 세번 봤거든. 이거 방금 째는 거 봤어? 진짜 이제 여기서 한번 걸렸고요. 계속 따라오는 거야. 그리고 내가 여기서 파밍하고 싶으시다는데, 아, 그냥 그러면 우리 여기만 파밍하고 가요 하고 파밍을 했다. 양몇개 있으세요? 저 없어요. 드링크 하나. 그 파밍 조금 하긴 해야 되는데, 지금 어중간하게 마을에서 파밍하면은 제가 또 나가는 거 기다릴 거란 말이야. 미 계속 보면서 가. 우리만 따라와. 계속 우리만 따라와. 아무것도 없이. 너무한 거 아닙니까 이거는? 이거는 게임을 하라는 거야, 말라는 거야. 이렇게 해서 우리 팀 나올 때 우리 팀을 죽이고. 아까 저격을 잡았어. 뒤에서 쏜다. 집에 있어요. 하긴 집 왼쪽에 연막이 있어요. 없다. 이것 봐, 얘 진짜 플레이하는 것 봐. 이래놓고 제일 약 오르는 게내 채팅창에다가
화킬 안 낼 테니까 살리래. 이러고 또 화킬 안 낸다? 야, 더 야구르게? 죽일 수 있으면서 화킬 안 낸다? 내가 어제 이것 때문에 뭐 그 개빡 쳐가지고 혼자서 여기서 나는 연막이 없어서 살릴 수도 없었거든. 그냥 속상해하다가 갔어. 그러고 나서 따라왔는데 얘한테 죽진 않았어. 그냥 내가 다른 팀 한 팀 더 만났거든. 아이고 죄송합니다. 이거 살리면 또 죽이니까. 와 끌 쫓았나. 와 아까 그 카고팔이네요 이게. 저 죽인 애가. 뒤에도 분명히 따라올 텐데. 어 자기장 제 바깥이라. 야 깜짝이야. 아. 아 깜짝이야. 얘 시점으로 봐야겠다. 그냥 알고 있어. 아니 나만 죽이는 게 아니라 이렇게 저격이 있어서 어제 그냥 방송 꺼버렸거든 어제 이러고 나서. 그래가지고 방송 끄고 혼자 리플레이를 보는데 그냥 핵저격이더라고. 저쪽 창고에 두 명 있어요? 네. 어디냐? 왼쪽, 어? 어디지? 왼쪽으로 들어갔어. 그리고 슈가플루님 죄송합니다. 같이 하자고 해놓고 이렇게 해서 죄송해요. 나중에 다시 또 같이 합시다. 아까 갔어야 됐나봐. 괜히 해서 기분이 더 나빠졌어. 어떻게 저격이 아닐 수가 있어. 죽이자마자 바로 나한테 안 죽일 테니까 살리라고 하는 게 말이야 방구야. 갈게요. 저격 자체가 되게 나쁜 행동이야. 왜냐면 나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게임을 하고 싶은데 걔는 내가 하는 게임을 방해하는 거잖아. 근데 얘는 핵 더하기 저격이니까 그냥 핵 저격이 있다는 말만 들었는데 나한테까지 올지도 몰랐다. 내가 맨날 투수들한테 아 쟤 저격이야 이렇게 해도 사람들 저격무새 핵무새 저격무새 이러잖아. 그래서 그냥 아예 저격 자체를 안 했으면 좋겠어요. 여기까지.